처음에 받는 일이에요. 이강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강은 아까도 했지만 그 여자분의 어깨선 라인을 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 2, 3, 5, 6, 7, 자 1, 2, 3, 4, 보내고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아까도 똑같죠? 우리 이강에서 처럼 어깨선만 잡고 보내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깨선에서 밀리니까 여러분들이 네 어깨선에서 밀리니까 이렇게 손을 돌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또 중요한 건 섀도우 했던 드라마 나와서 설명드릴게요. 1, 2, 3, 4, 6. 자 어떻게 해요? 남자가 여자분의 어깨 쪽을 보내주고 당겨주고 업 다운 하면 이렇게 남자가 이제 남자한테 줄 때 남자가 1, 2, 3, 4, 5, 6, 7 나가면 똑같아요. 그리고 6, 7 아까 6부터랑 같은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여자가 줄 거예요. 자 똑같이 아까 바디리딩 누가 돼? 남자가 5, 6, 7, 1, 2, 3, 4, 5, 6, 7, 8 자 중요한 거는 아까도 알았지만
섀도우 코칭에서 남자가 여자의 모양 내는 거는 남자의 리딩이 제일 중요해요. 여자분이 그 웨이브를 안 배웠으니까 이게 아니라 중요한 남자가 그 나부터 남자가 그림을 만들죠? 사이드 돌림 아니면은 자 어떻게 그다음에 최대한 여자분한테 계속 꾸준하게 힘을 주죠, 발로.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남자가 이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과하진 않아도 정확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강에서는 카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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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여기서 여자분이 턴을 안 시키기 위해서 여자분 이만 쪽을 최대한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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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서 1, 2, 3, 4, 5, 6, 그대로 봤죠? 남자가 힘을 빼면서 사이드 여러분, 오늘 도착할게요. 고맙습니다.